주자연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 출산 후 우효광 눈물. 너는 내 운명에 주자연과 우효광이 출연하게 되면서 많은 이슈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 가운데 주자연의 친정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주자연 친정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중국의 한 방송에서 주자연은 자신의 가족사를 이야기했는데 어머니랑 아버지는 이혼을 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이미 재혼을 했다. 라며 첫눈을 뗐다. 그리고는 슬픈 표정으로 원래 여동생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물에서 죽었다. 며 그래서인지 내가 뭘 잘못하면 엄마가 나를 혼낼 때 내가 대신 죽었어야 했어라고 혼냈다며 자신의 아픈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는 출산하면서 의식불명까지 갔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무근이라고 합니다. 지난 1일 새벽 출산을 한 이후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이야기는 사실, 그리고 현재는 일반 병동으로 옮겨져서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주자현 씨가 의식불명 상태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사실이 아니므로 판명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도하며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 어려웠던 만큼 이후에는 아이와 남편과 함께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